자기훈육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그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역시 블로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남에게 짜증이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이는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이 없다는 뜻이다. 자존감이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이것이 화를 잘 내는 마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남이 하는 일은 다 내 성에 차지 않으니 짜증과 화가 날 터 곧 내가 제일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제일이라 여기는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오만이다. 남을 존중치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다른 이들이 어떻게 존중하겠는가? 화를 낸다는 것은 곧 남에게 나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라 했다.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은 남도 아낀다. 남이 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몸에 익히고 배우면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그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논어에 나오는 학이 시습지 분력 여로와 학은 배운다는 것이고 습은 그 배운 것을 몸에 완전히 익힌다는 뜻이니까 스스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요것을 학만 하지 마시고 습도 하셔서 그러니까 학습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거 참 참기 어렵죠. 일상의 작은 매듭 갈등을 풀지 못하면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 매듭을 지혜롭게 푸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부터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짜증이나 화가 날 때 이것을 감정적으로 풀지 말고 남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좀 격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내가 왜 화가 났고 왜 짜증이 났는가 얼만큼 화가 났고 얼만큼 짜증이 났는가 그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설명문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화가 났을수록 설명문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느낌표 대신 쉼표를 많이 사용하면 화해와 절충을 빨리 하게 되겠죠. 이것이 남을 존중하는 길이고 남에게도 존중받는 길이고 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짜증과 화를 참는 것은 어떨까요? 짜증과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은 나부터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한 감정이다. 그리고 짜증이나 분노 이런 것들도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 마음속에 깃든 감정이다. 세상에 불필요한 감정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짜증과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은 그래서 나부터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남에게 내 상황을 알리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남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남들이 내 상황이 어떤지 설명문으로 전달하지도 않았고 짜증과 화를 통해서 남들이 알아차리도록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행동들은 남들이 나를 무시하도록 하는 행동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이것을 숨기면 스스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짜증과 화를 여과 없이 남에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남이 상처를 받는다는 점이죠. 이런 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는가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설명문조로 자기의 감정을 알려라 라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차근차근 화가 나게 된 감정을 남들에게 설명문으로 알려주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으로 말하면 오는 말도 설명문이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속담도 있잖아요. 남도 나한테 분풀이가 아니고 설명문조로 자기의 감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는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설명문조로 주고받으면 감정의 격돌과 불필요한 소모를 가급적 줄이면서 상대와 나의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갈등도 폭발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설명문을 활용하세요. 화가 났을수록 논리적, 이성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렇다고 냉소적이 되거나 지나치게 논리적 설명적이 돼서는 또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차분하게 부드럽게 화가 났을수록 설명문을 활용하십시오. 자기운육법 3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